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전에서 27명, 세종과 충남은 22명, 근래 들어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두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탓인데 당국은 최초 확진 당시 신도수를 줄여 말한 교회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유의 폐쇄 사태를 맞았던 천안시청은 다시 문을 열었지만 확진 공무원과 식사를 한 천안시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 대전 대덕구 중리동의 한 소규모 교회에서 40대 교인 한 명이 최초 감염된 데 이어 해당 교회의 교인과 가족 등으로 잇따라 확산된 겁니다. 인근의 또 다른 교회에서도 교인 3명이 잇따라 확진돼 두 교회에서만 교인과 가족 등 모두 3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방역당국은 확진 가족 중 일부는 중리동의 교회를, 일부는 대화동의 교회를 다녔다는 점에서 두 집단 감염 간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 검사 결과 주방 식탁과 의자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소모임과 식사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확산 초기 신도수를 줄여 말한 중리동의 교회에 대해선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오르내리는 걸 보다 보니까 출입자 명부에는 한 7, 8명 정도 써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확보하니까 총 45명 정도의 신도수가 있었고, 이 밖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이 쏟아지면서 대전에서만 27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충남에서도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시청 직원 7명이 집단 감염돼 청사가 폐쇄했던 천안시는 직원 전수 검사 결과 가족과 시의원 등 2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청사 폐쇄는 해제됐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6개 부서 직원 120명은 전원 자가격리됐습니다. 자가격리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근무지 조정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4명이 확진된 데 이어 그들의 가족 5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생과 가족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확산도 우려됩니다. 이 밖에 수도권 확진자의 접촉자 등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충남에서도 20명이 추가됐고 세종에서도 2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